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약하지만 강한 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으로 승부하라는 책의 내용의 한 부분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라. 거기에 쏟을 노력을 당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고전의 이야기와 잘 조화시켜 우리에게 이정표를 말해주는 책이다. 이것은 자신의 장점인 어느 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개발한다면 자신의 영역에서 제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개발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다. 자신의 단점을 고쳐 새롭게 하려는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지만 이 책은 단점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승부하라는 것이다. 장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은 어느새 그의 단점이 묻혀버리게 된다. 장점을 살리는 사람은 비범한 인물이 되지만 단점을 고치려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된다. 처음 자신의 개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을 하기 위한 일단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차례의 실패를 해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끼자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될 때이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의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취적 또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귀어 보는,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판을 중요시하여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귀를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점을 발견시킨 사람은 세상이 자신을 위한 세상으로 전환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모범을 다하고 열정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실행입니다. 실행.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생각만 한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단점을 고치려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있겠죠. 아이들의 단점을 고치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켜보았다가 그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의 교육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아이의 장점, 누군가의 장점, 나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가장 쉬운 일인 것처럼 방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쉽지 않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장점이 아닌 단점을 고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약점 때문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책하고 절망하고 남을 비교하면서 나의 약점 속에 파묻혀 장점 또한 사라지게 되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돼버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르드개와 에스더입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유다의 사람 중 모르드개의 조카인 에스더는 아름다운 미모로 바벨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비가 되게 되죠. 시간이 흘러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 지위를 높이 세워 모든 신하를 위에 두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어 절을 해야 하는데 딱한명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온 모르드개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모르드개는 하나님만 섬기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신 위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뒤에 에스더 3장 12절에서 14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니까 12절. 그래서 1월 13일에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도의 총독과 모든 관리인들이 보낼 조서를 쓰게 하고 각 지방과 민족의 말로 그것을 번역하여 황제의 인장 반지를 인을 쳤다. 13절. 그리고서 그는 전국 각처에 사람을 보내 그 조서를 공포하도록 하였다. 그 조서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것 없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는 것이었다. 14절. 그리고 그 조서 초본의 내용을 전국 각도의 법령으로 공포하여 모든 사람, 민족에게 알려서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네. 자막이 안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하도록 하였다.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말씀대로 슬피 울며 베옷을 입고 이 성문 밖에서 크게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자신의 조카의 왕비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곧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죠. 에스더의 내시인 하닥에게 에스더 왕후가 왕을 찾아가서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왕께 직접 간청드려달라고 말씀을 해달라고 전하죠. 그리고 전달을 했겠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궁전 안뜰로 들어가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오직 할 길은 왕께서 자기 앞으로 나오는 자를 금으로 만든 홀을 직접 내밀어 주시는 것이지만 나 또한 30일이 지나도록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개가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에스더가 다시 언급을 합니다. 에스더, 당신은 모든 유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도 왕궁 안에 있으니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강하게 언급을 하죠.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16절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으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나를 위해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금식 기간이 끝나면 내가 법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황제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모르드개는요, 에스더를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3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었어요. 즉,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극복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16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에스더가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여러 사람의 중보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3일 금식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가 있다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사역자인 전도사님뿐 아니라 선생님, 부모님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위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강한 나. 약해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 모든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었냐? 에스더는 금식을 마치고 왕을 만나기 위해 궁전 안뜰로 나갔고 왕은 반갑게 그녀를 맞이하여 대화를 나누고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용기 있게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 사람이며 하만의 나쁜 계획이 이렇습니다라는 폭로를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만을 처형하라고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위한 새로운 법을 쓰도록 허락한 것이죠. 결과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죠.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은 상황 속에 금식하며 절실히 기도를 드린 에스더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약하지만 강한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믿지 못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알기 시작한다면,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이젠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책임, 무언가를 붙잡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물을 통하여, 어떠한 사랑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약하지만 강한 나. 약하지만 가로치면 뭐가 있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강한 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